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경제국장 백종만입니다. 지역경제 공동체를 살리기 위하여 민간의 협업에 도입한 시흥화폐 시도가 오는 17일 5주년을 맞이합니다. 더욱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발행 규모인 누적 발행액 1조 원을 돌파함으로써 시도 발행 5주년의 의미와 가치를 더하게 됐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지역사회 정착에 성공한 시흥화폐 시루의 지난 성과와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흥화폐 시루 현황과 핵심 성과입니다. 시루는 민간협력 기반의 시흥시 지역화폐 추진위원회를 통해 2016년부터 2년간 도입 준비를 거쳐 2018년 9월 지류형 시루를 유통을 시작했습니다. 이듬해인 2019년 2월 모바일형 시루, 2020년 2월 카드형 시루를 추가 도입했습니다. 2018년 첫해 30억이던 시루 발행은 2019년 383억 원, 2020년 1837억 원, 2021년 2886억 원, 2022년 298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2,700억 원 발행 목표로 지금까지 1,907억 원을 발행하였으며 청년 기본소득, 산후지원비, 각종 복지수당을 실효로 지급하는 정책 발행 835억까지 포함한 누적 발행액은 2023년 9월 10일 현재 1조 61억 원입니다. 특히 지역화폐는 통상 지역의 총생산의 1% 금액을 발행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보는데 시루는 2020년부터 줄곧 시흥시 지역 총생산의 1%인 1200억 이상을 유통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시루 가맹점은 14,600곳으로 간내 어디든지 시루 사용에 불편함이 없는 수준입니다. 지방정부 최초로 도입한 모바일 시루는 현재 시흥시 인구의 62.5%인 36만 2천여 명이 사용자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시루 주요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모바일 시루가 안정적으로 발행됨에 따라 시흥시는 앱 기반의 다양한 연계 정책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루 만보를 걸으면 최대 100시루를 지급하는 만보 시루 앱은 사용자가 4만 8천 명에 이릅니다. 또 골목상권 전용 지역화폐 디프트콘 플랫폼은 시루 동네 디콘,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 사용 시 100시루를 지급하는 에코시루를 통해 시민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탄소 중립 등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더불어 소상공인 배달 경비 절감 위해 추진한 시루 배달 앱 먹개비는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14만 3천여 건의 시루 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기존 배달앱 수수료가 최소 10% 이상인 점을 감안한다면 1.5% 수수료를 부과하는 시루 배달앱을 통해 약 2억 8천만 원을 절감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음은 시루 운영 및 연계사업에 따른 효과입니다. 시흥화폐 시루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 분석에 따르면 시루 발행액 1% 증가 시 부가가치 세수가 0.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루 사용이 늘수록 지역 소상공인 가맹점 매출도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시루 발행에 따른 증대 세수는 45억으로 추정됨에 따라 시루 유통이 늘어난 세수가 시루 유통을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상당 부분 상쇄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결제 수수료가 없는 시루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평균 1%인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시루 발행 1조 원에 적용하면 시루 가맹점은 100억 원의 결제 수수료를 아낀 셈이 됩니다. 이처럼 시루 시흥화폐 시루는 지역사회 성공적으로 정착하며 2021년, 2022년 연속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우수 사례 평가에 선정됐습니다. 2022년 시흥시 사회조사 특색사업 만족도에는 1위를 차지하며 시민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과 적극적인 시민 참여 덕분에 시루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속가능한 시루 유통을 위한 향후 계획입니다. 수비의 여객 유출을 막고 지역 내 돈이 돌게 하는 지역화폐는 불확실한 대내 경제 환경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안정적 시루 발행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다 버팀목입니다. 내년에도 경기 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되지만 국비 지원과 시 재정상을 고려하면 올해 발행 규모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현재 정착기에 맞이한 시루 2차 도약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시루 사항의 마중물인 시루 할인 혜택과 연계 정착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도록 민간 협력을 통한 인센티브 확대, 정책 활성화 등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시흥화폐 시루에는 함께 나눠먹는 따뜻한 시루떡의 온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루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불어 나와 이웃이 모두 잘 사는 시흥 공동체를 조성하고 시흥시민의 자부심을 높인다는 사명감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하는 착한 소비, 시흥화폐 시루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